따르릉 여기 중간에 간주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간주가 있습니다. 목소리 크게. 자 마이크 대표지요. 대표 보컬 얘가 나오는 제가 얘기 아니에요. 저 싫어요. 우리 이게 나오는 빨리 네가 나오게 하는 거잖아. 자 마이크 자 레디 액션 해주세요. 시작. 장난은 기계냐고 손가락 질마. 하나, 둘, 셋, 넷! 판타지가 있느냐고 손가락지 마. 서글픔을 있느냐는 단지 최고. 멍 때리기 조사냐고 손가락지 마. 더듬한 마음을 견디고 있어. 와! 잘했어요. 네, 상품 받아가세요. 스티커. 네, 스티커. 스티커. 네, 깜짝아. 스티커 근데 주는 스티커, 거 아니야? 스티커 두 장씩. 두 장씩. 아니, 주는 거 아니야. 아, 주는 거 아니라고요? 아니, 상품 두 장씩 가져가세요. 출연료. 나도. 나도. 네, 선물 가지셔도 되고. 어, 너무 귀엽다. 스티커 가지셔도 되고. 요거. 아, 귀여워. 이거 자리 좀. 카메라 각도 좀 잡아주세요. 야, 나 선물 가질까? 카메라 각도. 뭐야. 받아. 네. 여기하고 나 좀 보이네. 선물 뭐예요? 화이트 뭐예요? 여러 가지 있어. 누가 봐도 화이트. 스티커 두 장 혹은? 이거 뭐지? 너무 귀엽지? 네. 나 찍는 거야 설마?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정말 불의의 명장이지? 네! 애들이 슬플 때 옆에서 그냥 지켜만 봐주는 것도 우정이에요. 빨리 걸어. 뭐 하지? 아, 나 활짝 필요했는데. 하유기의 성우 읽어주실 분 여기. 내가 읽을래요. 아니야 예약했어요. 8번 레디 액션. 하유기의 친구 자전거에 잠을 새가 안 잡는 걸 보고 놀라게 해주려고 집에 가져다 놓았더니 일요일에 경찰이 CCTV를 보고 찾아왔다. 장난임으로 무죄이다. 네. 자, 이거는 장난이라고 했더라도 장난 이렇게 써 있냐? 아니야. 안 써 있어. 증명이 안 돼요. 그 이건 유죄입니다. 장난으로 해도 마찬가지. 친구 놀래킨다고 물건 쓸그머니에다 다른 데 갖다 놓으면 이거 다 금품 절취. 네, 다음 두 번. 자, 누가 읽어줄까요? 남학생입니다. 네. 남학생이처럼 소리 들었습니다. 우와, 지나오다. 박진우. 영희와 철수가 통화해서 씁쓸해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사실을 생애로 친한 친구 몇 명에게 알렸다.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고, 사진으로 찍어 준 것까지 있으므로 죄가 안 된다. 죄다 아니다. 죄다. 무슨 죄냐? 자, 상품 드립니다. 무슨 죄? 오! 오! 저렇게 어려운 걸. 뭐? 오, 정답 맞추세요. 명예훼손죄. 어, 가지고 오세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 오케이? 사실이 아니면 더 처벌받아. 네. 다음, 두 번 마지막 문제. 어, 가져가세요. 1분 남았다.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서. 네. 자, 마지막 문제 10번. 누가 읽어주실까요? 어, 여기 먼저 분배했어. 10번이요? 네. 편의점에서 물건 사다가 알바하는 형과 시비가부터 웃음사에 욕을 했다. 형이 녹음해 신고한다고 해서 더 열받아 욕을 했다. 얼마 뒤 법원에서 재판에 나오라고 해서 그냥 안 갔더니 100만원 벌금을 내라 해서 엄마가 책임지라면서 내 세뱃돈 통장에서 뺏어냈다. 첫째로 이번에는 법원에서 300만원을 보상하라고 왔다. 한번 거지른 일로 왜 두 번 돈을 내라는 걸까? 네. 자, 요거는 어 벌써 답을 아세요? 네. 어? 뭘? 아 벌금 안 내서 아닌 게 아니고. 개인 정보. 아. 아니 아니 본인 세뱃돈 통장에서 낸 건 맞습니다. 네. 100만원은 네. 법원에 안 나와서 내는 거고 300만원은 국회에서 내는 거고. 아 비슷한데 아 비슷한데 왜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맞아요. 상품 한 가지 가지고 비슷하게 맞으세요. 네, 100만 원. 100만 원이 벌금이고, 어, 300만 원이. 재판 안 나온 거네. 재판 거부해서. 거부 아니고. 힌트. 재판 뭐가 들어가요? 머리. 난타. 네. 마음의 상태. 어, 정답. 네. 정신적 피해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벌금은 100만 원인데 피해 보상은 몇백만 원? 300만 원. 자, 그러면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해. 반복적으로 그럴 때는 욕을 할 때 전화가 오죽해야 돼. 잠깐만 엄마 통화. 아, 네. 아니, 그리고 슬그머니 가서 녹음 단추를 눌러요. 그리고 와서 주머니에 놓고, 어,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해봐. 애가 계속 욕을 하도록 놔버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녹음해서, 그때 이제 같이 녹음, 같이 욕하면 꽝이야. 꽝돼. 그냥 가져가. 야, 그래도 이럴 때 여러분도 말을 해야 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속상하다. 내가 또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지 참 의아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꾸. 그런데 계속 열받아. 더 욕하지? 그럼 그대로 해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손잡고 어디로 간다. 어? 강동경찰서로 가십니다. 그러면 얼마? 이 400만원 중에 얼마가 내 돈이다? 300이 내 돈입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300. 그러니까 남한테 욕 듣고 살지 마. 바보야, 그럼. 네. 한 방에 보내버렸어? 네. 자, 마지막 퀴즈. 허수령, 맨 마지막. 네. 자, 상품 퀴즈입니다. 소년원에 보내주신 만 15세! 만 15세! 만 16세! 진짜 아닙니다. 만 14세! 14세! 아, 거기. 만 10세! 아니야. 아, 만 18세, 시간 초과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만 19세, 이게 만 18세, 10세. 어, 제일 많은데. 어, 그랬어요? 네. 이게 왜? 어, 형님, 와. 진짜 10세라고 말했어. 왜 이렇게 욕하는 것 같다? 10세야. 왜 10세? 이게 이 10세부터는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적인 처벌은 안 받아요. 그러나 소년원에는 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난 중1이니까 동생들이 난 중1이니까 소년원 안 가? 착각입니다. 만 10세 이상은 소년원에 갈 수가 있어요. 네. 아, 어때? 좀 유익했습니까? 네. 네. 왜 이걸 하냐? 법규력이 아니야. 이런 일로 난감하게 어려움을 겪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프린트에 1, 2쪽은 가지고 계시고 3쪽에다가 3쪽 맨 아래다가 반 이름 쓰고 거기다 뭘 쓰냐? 오늘 강의는 뭐뭐다. 왜냐면 이렇게 한마디씩 써가지고 내주세요. 그 욱해도 장난으로 몰라서 그래도 오늘 강의는 뭐뭐다. 왜냐하면 요거를 적어서 나오시면 제가 고급가만 쓰시면 제가 여기 카카오 스티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뭐뭐다. 왜냐하면 은유법. 오늘 강의는 뭐뭐다. 왜냐하면 은유법이에요. 우리 국어 시간에 은유법.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뭐뭐다. 이렇게 표현해보는 거예요. 요거 감독 이거 좀 꺼주세요.